안녕하세요. 엑스챔 스테인스 마스터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괜히 테니스장에 사람 없다고 치러 나가셨다가 근육 다치고 공도 안 튀기고 춥기만 추워서 얼굴만 상하고 돌아옵니다. 집에서 편하게 호주 오픈 보시면서 휴일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달려온 호주 오픈 4라운드 정리와 함께 준준결승 예측, 8강 예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불꽃 튀기는 경기, 진심으로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마스터와 같이 지금까지 2023년 호주 오픈의 간단 정리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할 때 8강 예측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와 함께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조입니다. 카차노프 선수와 니시오카 선수의 경기. 니시오카 선수는 나달을 물리친 맥도날드 선수를 이기며 올라왔고, 카차노프 선수는 티아포 선수를 다시 한번 이기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둘이 만났는데 니시오카 선수가 너무나 쉽게 져버렸습니다. 3대0으로 지고 말았죠. 심지어 더블 베이글 스코어까지 먹으면서 니시오카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경기력이 많이 차이가 날 줄이야. 니시오카 선수는 수비형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카차노프 선수가 그 수비를 그냥 창으로 다 찔러버린 것처럼 이기고 말았네요. 서브에이스, 위너, 언포스트 에러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니시오카 선수를 이기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번째 조입니다. 후르카츠 선수와 코르다 선수의 경기. 후르카츠 선수는 샤포발로프 선수를 3대2로 간신히 어렵게 이기면서 올라왔고요. 코르다 선수는 이번 대회의 돌풍의 주역이죠. 메드베데프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메드베데프 선수의 그 끈질긴 좀비 같은 백핸드 포핸드가 경기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코르다 선수가 생각보다 쉽게 메드베데프 선수를 제압하고 올라왔는데요. 이 경기 전까지 후르카츠 선수와 코르다 선수의 상대 전적은 후르카츠 선수가 1승으로 앞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코르다 선수가 후르카츠 선수를 제압하면서 1대1로 맞춤과 동시에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카차노프 선수와 코르다 선수 누가 이길 것이냐? 일단 상대 전적으로는 코르다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더 무서운 건 말이죠. 코르다 선수의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다는 건데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 2023년 들어서 코르다 선수를 꺾은 선수가 조코비치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조코비치가 거의 질 뻔도 했던 경기였어요. 다만 코르다 선수가 그 중요한 순간에 에러를 하면서 아쉽게 지고야만 경기인데요. 이건 사실 22살밖에 되지 않은 코르다 선수에게 압박감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었고, 이번 호주 오픈에서도 강자 중에 강자들을 많이 꺾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코르다 선수를 과연 카차노프 선수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코르다 선수의 승리에 한 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입니다. 2023년 호주 오픈 무실 세트로 지금까지 올라온 치치파스와 제2의 조코비치, 야닉 시너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 호주 오픈 최고의 명경기였고 정말로 조코비치와 페더러가 경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야닉 시너 선수의 날카로운 백핸드와 치치파스의 명품 포핸드의 대결은 보는 선수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이 경기를 풀로 다 보았는데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시너 선수가 러브40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말 한 끗 차이로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면서 아쉽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경기 수치를 보시면 거의 비등비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엄청난 난타전과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넥스트 제네레이션 파이널 출신이죠. 2017년 정현 선수 우승, 2018년 치치파스 선수 우승, 2019년 시너 선수 우승으로 이어지는 계보인데요. 이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이들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입니다. 이번에 또 호주 오픈 돌풍 중 한 명이죠. 체코의 레헤치카 선수와 오제 알리아심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레헤치카 선수도 조용한 돌풍을 이그르키고 있습니다. 캐머런 노리 선수와 오제 알리아심 선수라는 두 대열을 낚아버리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제 알리아심 선수는 호주 오픈에서 6번 시드라는 시드에 비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헤치카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요. 언포스트 에러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네요. 레헤치카 선수의 조용한 돌풍,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치치파스 선수와 레헤치카 선수의 경기, 사실 저는 치치파스 선수에게 걸겠습니다. 상대 전적이고 뭐고 간에 지금 치치파스의 폼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2023년 호주 오픈에서 치치파스를 이길 상대는 사실 거의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레헤치카 선수가 이긴다면 이제는 조용한 돌풍이 아닌 거대 폭풍급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과거 상대 전적은 치치파스 선수가 1전 1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입니다. 5번 시드를 받은 메드베데프의 맨날 밀리던 루블레프 선수가 쭉 올라왔습니다. 사실 에반스 선수도 쉽게 이기고 올라왔고 결국 호주 오픈에서 정말 분기점이 될 부분은 홀거 루네 선수와의 경기였는데요. 스코어는 3대2로 정말 힘겹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만 모든 스탯에서 보시면 루블레프 선수가 아직은 루네 선수에게 마진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는 루네 선수가 먼저 5점을 따내면서 5대0까지 만들었으나 불굴의 투지로 루블레프 선수가 다 따라가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내가 아직은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조는 어차피 우승은 조코비치라는 말이 있듯 조코비치 선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미노 선수가 빠른 발에 또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돌풍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3대0 셧아웃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조코비치는 지금 2023년 호주 오픈에서 단 한 세트만 그것도 타이브레이크로 내준 것 외로는 내주지 않고 순항을 하고 있고 드미노 선수와의 경기도 2시간 만에 끝나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아껴둔 상황입니다. 조코비치는 사실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상에 대한 위험이 그 어떤 선수를 만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코비치 선수와 루블레프 선수와의 경기, 상대 전적은 조코비치가 2승으로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루블레프가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도 조코비치가 한 수 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멘탈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테니스적인 요소에서나 말이죠. 포핸드야 뭐 루블레프 선수 위력적이지만 조코비치와 백핸드 대결을 해서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5세트 경기인 그랜드슬램에서 조코비치를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조코비치의 4강 진출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와 여덟 번째 조는 캐스퍼 루드, 지베레프, 프리츠 선수 등 높은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일찌감치 떨어지면서 사실 관심을 좀 덜 받고 있는 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은 조이기도 하죠. 일단 일곱 번째는 쉘튼 선수가 울프 선수를 5세트 접전 끝에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조는 바티스타 아구 선수가 터미 폴 선수에게 강한 서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쉘튼 선수와 터미 폴 선수 서로 상대 전적은 없으나 터미 폴 선수가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이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사실 쉘튼 선수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52권대의 선수를 만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운이 좋은 대진인데요. 터미 폴 선수와의 대결은 과거 대결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미 폴 선수에게 한 표 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진검승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들 모두 허투루 올라온 선수들 아무도 없습니다. 남은 모든 경기가 이제는 명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승부 예측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우승은 또 누가 될까요?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코르다 선수, 무실 세트에 무적 위험을 보여주는 치치파스 선수, 무결점 테니스 플레이어 조코비치 선수, 이 3명 중에 한 명이 우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예상치 못한 터미 폴 선수나 우승의 한이 맺힌 루블레프 선수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호주 오픈입니다. 끝까지 즐기면서 추운 1월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